삼각함수가 있으면 그 삼각함수의 주기를 판단하고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점이 그 그래프에 있다면 대입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A, B, C가 모두 양수라고 했어요. 부담이 덜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하나씩 구해볼게요. 구하는 순서는 상관없지만 제가 봤을 때 눈에 딱 보이는 게 뭡니까? 2를 집어넣, 0을 집어넣으면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먼저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X에다 0을 대입하겠습니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sin bx 0이죠. 그러면 c만 남죠. c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2가 된다. 벌써 하나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c가 2야? 두 번째 뭘 구할 수 있나 봤더니 아, 주기가 보이네요. 반복되는 주기가 보이네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4파이네요. 4파이므로 우리가 주기를 구하는 공식은 x 앞에 있는 계수의 절대값인데 절대값은 의미가 없죠. 왜? b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b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왜 b가 양수라고 했어요? 절대값 b분의 2파이죠, 원래는.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가 b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바로 4파이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파이 파이 지워지고 b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b도 구했고 c도 구했습니다. 그럼 a는 어떻게 구할까요? a는 최대 최소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소값이 눈에 띕니까? 예, 눈에 띄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눈에 띕니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C가 있고요. 여기 A가 있으면 이거는 평행 이동한 만큼 이 A의 절대값 씌운 것이 최대값인데 어차피 평행 이동한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값은 이거의 절대값 씌운 거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값 A, 이게 마이너스. 근데 평행 이동했잖아요. 플러스 얼마를 더해줘야 됩니까? C를 더해줘야 됩니다. 근데 A가 무슨 수라 그랬습니까? 양수라고 했어요. 지워도 됩니다. 그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C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3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C하고 B하고 A하고 모두 구하니까 정답은 얼마라는 거알수 있어요? 곱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3이라는 거알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답은 1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정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풀 기회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아쉽지만 선생님 정리해주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y는 다시 한번 a에다가 sin에다가 bx에다가 플러스 c가 있고 플러스 d가 있을 때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주기는 어떻게 구한다? 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를 누구로 나누면 된다? b로 나눠야 되는데 b의 절대값을 씌운 걸로 나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절대값 a에다가 평행이동한 만큼 d만큼 더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에다가 플러스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여기도 D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평행이동, 어떤 걸 평행이동한 거다? 평행이동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B에서 X 플러스 B분의 C라는 거. 요런 것만 묶어버리면 돼요. 요렇게 묶어버리면 아, X축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가 여러분들이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A는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B는 누구의 영향을 주는 겁니까? 바로 주기의 영향을 준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키포인트로 갖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8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절대값이 나왔고요.
0부터 2파이까지인데 0은 포함시키고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비교적 쉬워요. 왜냐하면 특수각이니까.